Times.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20세기 말, 21세기 초 사운드로 시간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요렇게 생긴 기타 그리고 여기 알바네즈가 붙어 있어야 제 기타 좋은 거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추억의 브랜드 알바네즈. 네. 저는 알바네즈 처음으로 와 이 기타 진짜 예쁘다라고 눈 떴던 게 언제냐면은 잼 전에 서태지가 이제 컴백했을 때 그 필승이라는 곡 있잖아요. 네. 아, 예. 그 필승이라는 곡에 노란색 알바네즈를 들고 베이스. 기타였어요. 네. 베이스.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시간에 할 저 모델이죠. 저 디자인의 노란색이에요. 네, 노란색 알바네즈를 들고 그 잡지에 사진 찍는 걸 보고 와 이 기타는 뭔데 이렇게 이뻐라고. 아, 나는 서태지라고 하길래 순간 이제 울트라매니아를 생각했어요. 그 전에 이미 필승 때 필승 노란 때. 기타가 한번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디자인을 보고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러면서 잡지를 보고 한참 그 브랜드를 이제 그 감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전 잼에 빠졌었고 사실 20년 전에 잼은 진짜 전설이었죠. 네, 드림 기타 정말 갖고 싶은 기타 중에 하나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200만 원 이었는데 그때 200만 원은 정말 비싼 거였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체감하기로도 200만 원이면 악기점에서 웬만한 최고급 모델을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최고급 모델을 살 수 있었죠. 근데 그 기억 속에서도 여전한 건 그때도 깁슨은 비쌌다. 깁슨 스탠다드를 200만 원으로는 또 못 샀어요. 못 샀어요. 그때 팬더 이제 스탠다드는 100만 원대에 살 수 있었죠. 네. 100만 원대 살 수 있었고 62 빈티지, 57 빈티지가 이제 160, 170 요 정도로 새 거로 샀었던 기억이 있고 제이 커스텀급 이제 알바네즈에서는 이제 제이 커스텀이나 3150이 150에서 160만 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스펙들을 생각해 보면 마호가니에다가 탑 올라가 있지. 지금 붙은 거 다 붙었어. 다 붙어 있는데 그게 150, 160 정도였거든요. 마호가니 막 혼두라스 마호가니 막 갖다 썼는데. 네, 그때 그냥 마호가니 넘쳐날 때인데 그리고 넥도 여기 뭐 이 몇 피스 그거 있잖아요. 5 피스. 네, 네, 막 그거 막 갖다 쓰고 할 때였는데. 그래도 지금 알바네즈가 가장 안 올랐어요. 알바네즈가 그리고 그때도 이제 저가형이 우리가 20년 전에도 최고가 기타 가격은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만 최저가 기타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차피 그 마진이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일렉기타 입문할 때 2, 30만 원은 줘야지 그래도 괜찮은 거를 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만한 거를 저도 그때 시작했었던 기타가 30만 원이었고 근데 그 가격 정책이 되게 놀라운 거는 아직도 알바네즈에서는 50 언더에서 꽤 괜찮은 퀄리티들이 만들어지고 맞아요.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알바네즈가 잘 버텨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최상위 트림의 가격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이제 가격 올라간 정도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체감상 좀 덜 올랐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긴 하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알지 뭐 너무 옛날 모델이긴 한데 3120이라던가 뭐 제가 썼던 1680이라든가 아니면 잼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냥 알지 시리즈들 그냥 요렇게 생겼던 알지 시리즈들은 그때 제가 악기점 그 대구의 베드로 악기점에서 구해왔을 때 10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기타 보면 스펙이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만 바뀐 거지 제가 봤을 때 이 넥 접합이나 뭐 모르겠어요. 뭐 나무를 뭐 정확하게 뭐 했는지는 저 스펙 모르겠지만 만듦새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인도네시아로 가서 좀 단가가 떨어진 거 아닌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렇죠. 알바네즈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70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DX, 디럭스가 붙죠. 예전에 제가 2015년도에 했던 모델이 2015요? 네, 2015년입니다. 그게 남아 있어요? 2012년에 했던 것도 있고요. 2015년도에 했던 것도 있는데 지금 9년 전이잖아요. 선생님이 이때는 그리고 470이 DX가 아니고 PB 포플러 벌이었는데 네. 대한민국 제작자분들 분발해 주세요. 벌탑에 벌벌 떨리는 가성비. 이때도 가성비 얘기를 했었어요. 9점, 8점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기타는 70만 원대, 72만 9천 원. 오, 착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메란티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메란티 저희가 종종 이제 알바네즈에서도 봤었던 이게 메란티가 라왕입니다. 라왕.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벤치
데크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네. 그럼 강성이 좋나 보네. 강성이 좋죠. 그래서 외장용 목자재가 사용될 수 있는 곳에는 거의 모두 활용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무거운 편에 속하는 그런 목재. 건조가 잘 되고 가공이 쉽고 판재로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나뭇결이 곱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음향목으로서도 또 가치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펙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RG470 DX 72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3.43kg, 두께는 44cm, 44cm만 안 되죠? 44mm. 12 프레트 뚫는 77mm고요. 바디는 방금 말씀드렸던 메란티 그리고 넥은 메이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그 보강목이 들어가서 파이브 피스로 되는 중간에.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쪽 여기도 이제 약간 튀어나오는 네, 볼루트가 볼루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딱 뒤집어 보면 아이바네즈는 앞에서 보면 저까지 못까지 모르지만 뒤집어 보면 조금 티가 납니다. 넥 접합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너트는 락킹 너트에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20 사용을 하고 있네요. 지판은 핫토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메란티 핫토바 이런 걸로 바뀌면서 그 대체목으로 단가를 맞추는 거죠.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점버 프레 사용하고 있고요. 픽업은 퀀텀 픽업 세트입니다. 험싱엄 조합 가지고 있어요.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엣지 02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인데 이것도. 네, 색상은 요 두 가지 색상으로 딱 입고가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들고 계신 색상이 민트. 요게 블랙에서 보라색으로 네. 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고급지죠? 이게 그냥 보면 블랙 같은데 사실은 보랏빛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블랙에서부터 보라로 이렇게 흑보라. 그죠. 네. 흑보. 그리고 이거는 이건 민트. 이건 이게 또 이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보면 이거 이쁘고 이거 근데 보면 저는 이게 더 좋네요. 왜냐하면 70-80년대 그 형들 그 쫄쫄이 바지 입으시고 앞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긴 머리를 하시고 파마를 하신 형들이 요런 기타 요런 색깔 아시죠? 네 그렇죠. 패션 아이템 같은 거. 네. 그래서 요 기타는 이 감성이 맞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컬러명을 보니까 선생님이 들고 계신 게 C-Foam Green Matte. 매트. 네, 매트 피니시. 그리고 은총 씨가 들고 있는 게 도쿄 미드나잇. 맞네요. 도쿄 자정. 그렇습니다. 동경 도쿄 자정 좋죠. 네. 도쿄 자정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옛날에 이 소리 좋아했었어. 대망의 아이바니즈 시그니처. 디마지오 픽업을 쓰진 않았는데 네. 디마지오가 가지고 조합에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나네요. 흉내를 잘 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기조를 잘 따라가는 퀄리티입니다. 네. 파워를 느껴보죠. 더 줄일 데도 없어요. 네. 제가 여기서 볼륨을 한번 빼볼게요. 살짝만 빼볼게요. 오, 좋아요. 이제 어느 정도 말했죠? 해프. 야. 오, 좋다. 활용도가 좋다. 이거 볼륨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볼륨 풀로? 쨍알쨍알 좋습니다. 그거잖아, 안전지대 소리. 그러네요. 네.
겁니다. 이게 되게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안전지대 소리. 예. 괜히 도쿄 미드나잇이 아니에요. 예, 네. 이게 그 세련됨과 그때 당시의 어떤 그 옛날 감성이 공존하는 느낌. 어. 뭐랄까 20세기에 최고 세련됐던 사운드. 예. 뭐 이런 느낌. 아, 맞아요. 그 우리가 참 이 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기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이거. 아, 추억의 소리다. 그죠? 20세기 최고 세련된 소리. 그냥 이거죠. 그때는 이 소리를 냈어야 됐어요. 피치카토 딱딱딱. 여기도 그 시티 파트로 많이 나오는 소리죠. 이게 요런 톤이에요, 여러분들. 일본 예전에 그 80, 90년대 애니메이션 들어봐도 많이 나옵니다. OST로 녹음을 많이 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레코딩 사운드로 실제로 많이 쓰였던 네. 소리예요. 네네네. 네.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쓰여. 이걸 써야 그 느낌이다. 네, 맞아요. 그 버블 느낌이 이래야 난다. 네, 그래서. 나는 이쪽인가 봐. 이게 이런 게 좋죠. 이게 어렸을 때 이런 걸 좋아했다 보니까 지금 되게 락적이 생겼지만 맞아. 네. 저는 이야. 이거 치면서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떤 팝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그 되게 깔끔한데 뭔가 이게 애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팬더나 이런 데서 안 들리는 약간 좀 살짝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냥 말라 비틀어졌다니 근데 약간 코어는 있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 기타 솔로들 있잖아요. 뭐 제 표현이 맞는지 그쵸?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나서 좋네요. 그런 어떤 빈티지함과는 전혀 이제 다른 계통의 완전히 뭔가 디지털적이고 세련됐던 그 사운드. 맞아요. 와 좋다 이거. 어이구 와. 어이구 많이 올라온다. 아이 좋습니다. 좋아, 좋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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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 좋다. 일단 70만 원 정도로서 이 정도 소리 갖는다면은 참 따뜻한데요. 좋아요. 네. 되게 진일보된 사운드. 네. 그 시절에 우리가 느꼈던 혁신적인 그런 느낌이 이제는 또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뿅.
경.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1999년 동경의 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1999년 동경의 밤. 알겠습니다. 네, 그 요즘 시티팝 되게 유행하고 네, 있잖아요. 다시 시티팝도 유행하고 그래서 뭐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제 시티팝 뭐 몇 시간 이렇게 분량으로 나오는 일본 근데 일본 시티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Stay with me. 예, 그게 무조건 일본이야. 그게 무조건 일본인데. 자, 여러분 일본 시티팝 좋아하시면 이 기타 괜찮습니다. 오케이. 아, 맞습니다.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일본 시티팝 기타 일시기. 선생님은 99년 동경의 밤 구동밤. 아, 네. 구동밤. 네. 저는 그 시절 사랑받던 세기말 감성. 오, 네, 맞. 그 사세. 그 사세. 그 사세. 알게 되겠습니다. 어, 일시기 괜찮네. 네, 일시기.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 78.67. 우리가 그 맨날 얘기하는 그 아주 좋은 기타의 조건이 있죠? 네. 전부 다 각각의 항목이 25, 15, 15, 15를 넘고 총점은 75 이상이 되는 기타. 정말 그걸 너무나 잘 만족시켜 준 데다가 총점이 75를 넘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80에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게 25, 15, 15, 15에다가 총점이 70 딱 맞추면 이거는 준수한 기타. 네. 그리고 만약에 75가 넘는다 아주 좋은 기타. 80이 된다 이건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좋은 애들 커스텀샵이나 이런 걸 사면은 총점은 당연히 높습니다만 가성비가 폭망하기 때문에 네, 그 어느 것 하나 어쨌든 꽈랑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런 기타를 원하신다면은 아이바네즈가 그런 기타가 가장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이거 그 가죽 자켓 입고 쳐도 멋있지만 그 옛날 그 저기 뭐 카시오페아나 이런 형님들 양복 보면 양복 있잖아요. 어깨 이만한 거 여기에다가 머리도 이제 리젠트로 짧게 쳐가지고 파마 딱 젤 발라요. 제 기타를 여기까지 올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웃으면서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그 어깨 이걸 우리가 그때 가다마이라고 가다마이 가다마이 그리고 바지도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저 요즘 또 그런 게 트렌드고 그런 감성이 또 있죠. 네. 또 비치 복장 이렇게 반바지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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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고 이렇게 쳐도 멋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타를 여기까지 올려 여기까지 올려. 네, 기타 올려. 이걸 애매하게 내려치면 안 돼요. 아 이상해. 딱 올려놓고 웃어야 돼. 싱글싱글 웃어. 내릴 거면은 그때부터는 라이드 잡기세요. 좋습니다. 무색을 웃어야 돼. 웃어야 돼. 470 뒤에서 보셨고요. 아이바네즈 앞으로 3시간 더 할 건데요. 와. S770 그리고 S1070 PBZ PBZ 네 글자서부터는 좀 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아재 해서 가격대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가격대를 높여서 129만 9천 원, 130만 원짜리 S 모델이에요. S77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타임스.